사위국은 중인도 사위나라. 지금 그 터가 있어요. 기원정사. 가보니까 벽돌이 위에는 무너지고 한 중간쯤 남아 있대요. 붉은 벽돌인데 황토를 꼽아가지고 벽돌로 쌓아놓은 것이 기원정사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던 그 절이 위에 것은 다 날라가버리고 지붕도 없고 중간 벽도 없고 이제 밑부리에서 한 이 정도 우리 반신체 정도 그것들이 남아있어요. 이 정도 높이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이 계시던 기원정사 그걸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사대성지에 안 들지만은 기원정사나 중림정사가 유명한 부처님의 설법하신 장소 중에 가장 두 곳을 제일 치지요. 중림정사는 마가다국, 중인도 마가다국의 빈비사라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직접 그 절을 지은 것이 중림정사고, 중림정사는 가보면은 외도가 차지해가지고 힌두교 소유라요, 이제 그 땅이. 그리고 빈터만 있어요, 빈터. 빈터만 있고 절도 없고, 그는 벽돌이고, 어고, 그 집자리가 전혀 그냥 황무지로 밭이 되고, 그냥 대나무는 있대요, 가보니까. 그런데 중림정사 그 옆에다 묘를 누가 하나 써놨고, 그거는 한심하고, 그래도 기원정사는 그대로 있어요. 벽돌이라도 그대로 있고, 절터가 상당히 넓던데요. 해인사 몇 배 되는 넓은 면적이라. 평야 평지인데, 기원정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원정사가 기수 급고동원이라요. 사유란 말은 인도말로 장인 사유가 그 사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유라니까 온갖 백령들이 보호를 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틀린 해석이라. 사유는 인도말이요. 인도말인데 거기에는 인물도 많이 나고 여자도 미색이 많이 나고 남자도 재질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고 또한 울자가 풍부한 곳이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쓸 수 있는 재물이나 금은 보화 같은 것이 그 나라에 풍부하다 해서 사유란 말은 풍물이라고 번역해요. 풍성한 물건 또는 그거 유명한 보도 인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은금 보화 지하자원이나 보도 유명한 포문난 그런 물이라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몰라도 되는데 그런 뜻이고 기수 급고도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정사인데 기수는 기타 태자요. 태자 이름을 딴 거죠. 사위국왕의 아들 기타 태자고 또 수달 장자 수달 장자가 이분이 급고독이요. 급고독. 인도에 부처님 당시 때 수달장자라는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 동료가 있는 곳으로 부자니까 자기 친구도 부자겠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그 자기 친구 부부간이 밤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음식을 장만해. 그래서 그 사람이 수달장자 생각하기를 내가 왔다고 특별히 나한테
대접을 이렇게 융성하게 하려고 장만한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나라 임금님을 국왕을 초청해서 임금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장만을 하는가 하고 두 가지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대관절 자네는 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음식만 장만하느라고 그렇게 분주하게 밤잠을 설치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한 것도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나라의 임금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장만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그 손수 부잣집 그 부부관이 밤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장만한가 하고 물으니까 칠달 태자가 출가해서 성불해가지고 부처가 되셨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여러 대중공양을 올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 밑에 제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니까 그 제자들까지 먹을 음식을 다 장만해야 되는데 다른 하인들도 장만하지만 특별히 부처님에게 올리는 음식은 우리 부부가 손수 이렇게 음식을 지어서 올려야만 그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한다고. 수달장자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리끝이 쫙 비더니 부처님 그러니까 인도 말하는 부다죠. 부다. 칠달 태자가 성불해서 부다가 되었는데 부다를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수달장자 그 말을 듣고는 과거 전생에 선근공덕이 있었는지 온몸에 이상한 그런 율동을 진동을 느낀 거예요. 전율은 아니지만은 자원 몸에 어떤 이상이 와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그 부처님을 그냥 앉아서 여기서 오는 것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나도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지금 이 시간부터 부처님 계신 쪽으로 가서 부처님을 친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가지고 밤에 그냥 부처님 계시는 쪽으로 상당히 몇십리 밖에 먼 곳에 계시는데 그냥 걸어서 가.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그 놀라운 신심이 돈독한 수달장자를 보고서 부처님이 빛을 광명을 그쪽으로 놓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지만은 낮같이 훤히 밝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때 천인이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오체투지하고 합장하고 인사를 하거든. 아 부처님한테는 저렇게 하는 법이로구나 해서 그 사람 따라서 두 달 장자도 합장하고 오체투지하고 이제 절을 이제 했지요. 이제.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참 어찌다가 거룩하신 대승인 부처님을 부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 좀 오셔가지고 저희 나라에 계시면서 설법을 좀 해주시고 지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걸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 고마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못 가겠고 나의 제자를 보내서 절터를 보아가지고 그 절터에 큰 절을 지어야만 내가 이제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1255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5명은 빠졌죠. 그런데 그 제자들하고 같이 거처할 수 있는 큰 절을 사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수달장자 제가 그 나라에서는 제일 가쁩니다. 뭐든지 저 명령만 하시면은 큰 절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일 상수 제자 목걸련하고 사리불하고 사리부터라 사리불하고 목걸련 두 사람을
보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절터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데 그 나라의 그 사위국에서는 제일 절터가 제일 좋은 것이 나라 궁성에 가까운 서울 말하면 창경원처럼 지금은 창경궁이죠. 세상에 창경원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망치려고 거기다 동물 길렀지 않아요? 그와 같은 좋은 땅인 수도에 있어요. 그래서 사리부라고 옥걸련이 그 터를 보고는 여기다 절지면 좋겠다고. 그것이 지금 기원정사라요. 그런데 수달장자를 왜 급고독이라고 했냐면은 수달장자는 자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고독한 사람을 잘 도와준다 해서 급고독이요. 그래서 수달장자 이름을 따가지고 급고독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이 바로 급고독인데 급고독이 지은 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자기 땅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땅은 그 나라 기타 태자의 소유라요. 공원이요. 기타 태자가 휴식하는 숲도 좋고 거가 좀 경치가 그럴싸하고 좋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공원으로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야만 그 절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기타 태자한테 가서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뭐가 아쉬워서 팔겠습니까? 안 팔죠.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자기가 위치가 나쁩니까? 일국의 태자요. 자기 막강한 권력에다가 돈도 많지. 그러니까 안 팔아요. 안 팔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기어코 그걸 팔아달라고 여러 번 수차 와서 찾고 애걸 복거를 해요. 그러니까 기타 태자 한 번 두 번 아니고 여러 차례 와서 팔으라고 하니까 짜증도 나겠죠. 처음 그렇게 사고 싶으면 그 땅에다 금을 깔으라고 말해요. 금 깔면은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땅에다 금을 깔면서 살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니까 안 팔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달장자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믿고 자기 창고에 가서 금은 금은 다 돼가지고 마구 까는 거예요, 이제. 깔 때까지 깔았겠지, 이제. 그리고서 이제 기타 태자에게 가서 명령대로 그 땅에다 금을 깔았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금을 깔았어. 그런데 일국의 태자로서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 금을 깔면은 팔겠다고 한 사람이 금을 깔아놓고 팔으라고 하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팔기는 팔겠다. 그런데 용처가 뭐냐? 뭐 때문에 그 땅을 욕심내서 금을 깔아가면서까지 살려고 하느냐 하니까 칠달 태자가 성불하신 부다 석가모니를 위해서 절을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타 태자도 진작 그랬다면 내가 쉽게 팔았을 건데 이제야 왜 말을 하냐고. 이왕에 팔기는 팔기로 작정했으니까 팔기는 팔되 나무는 내가 보식하겠다고. 지금 같으면 땅 사면은 지상물도 그 따라 오는 건데 아마 옛날에는 지상물 따로 팔고 그 땅을 파는 것이 아마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나무는 내가 보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공원의 숲들. 그래서 태자기 때문에 앞에다 놓은 거예요. 기타 태자의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시했다 해서 기타 태자의 숲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수란 말은 기타 태자의 나무, 기타 태자의 숲이라는 뜻이고 극고독은 수달장자가 지은 절. 그래서 둘을 합쳐가지고 기수 급고독원이라고 하지요. 줄여서는 기수라는 기자 따고
급고도권이라는 원자 따서 기원정사라고 하고, 지금 절터가 남아서 벽돌이 좀 있어요. 벽돌이 한 반쯤은 있어요. 그런데 절이 상당히 크던데, 식수도 있고, 집이 여러 채요. 한 1200명이 살려면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거처하시던 그 방사 있다는데, 그 방사는 별로 안 크대요. 요즘에 70평 아파트니 50평 아파트에 비교하면은 그 방은 초라하게, 내가 가 보니까 여기서 이 정도 뺏기는 안 돼요. 부처님이 겨우 구워서 앉아서 사람 한두 사람, 한 세 사람 정도 접견할 수 있는 그 방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박하게, 아주 검소하게, 방사가 크게 넓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살던 그 방도 그보다는 큰데, 그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셨는데, 현재는 벽돌을 하고 위에 빼대만 약간 남았어요. 지붕 같은 건 없어지고. 거기입니다. 거기에 계셔서 대비구 중 유대한 비구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유대한 비구 스님들, 비구는 인도 말인데, 비구라고 하니까 구웅자 이름자가 구자 아니요? 이거 구웅구. 그러니까 유생들은 비구가 구웅자와 같다고 왜 비구라고 했냐고 말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이건 별 뜻이 없어요. 비구란 말은 인도 말이지. 비구는 걸사라 하기도 하고 포마라 하기도 하고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요. 또는 경계라 하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비구란 말은. 걸사란 말은, 비구는 걸식하잖아요. 걸식하니까 밖으로는 의식주를 빌어서 먹는 거지 중에 산거지지 뭐. 거지는 보통 거지가 아니죠. 거지라고 이렇게 쓰면 대단한 존재 아니요. 이 거자하고 거지.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거지죠. 비구가 정말 거지는 거지라요. 걸사. 아는 게 많거든. 안으로는 부처님 법을 빌어서 자기 해명을 길리면서 살고, 밖으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같은 것을 빌어서 걸식해가면서 산다 해서 걸사요. 얻어먹는 선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선비는 선비니까 우리 직업 가운데 사롱공상 선비가 최고 아니오. 공무원도 다 선비라요. 이발사 같은 것도 다 선비축에서 들어가죠. 별리사, 회계사, 뭐 또는 학사, 석사, 박사, 그것도 다 선비죠. 포마라고 하는 것은 비구는, 비구가 돌을 닦으면 악마들이, 마구니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구니를, 마귀를 두렵게 한다 해서 포마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250개 개를 청정하게 잘 지킨다 해서 비구라. 대비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소승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소승의 모습을 낮췄지만은 내적으로는 대승 보살의 덕을 간직한 그러한 분들이라고 해서 대자를 놓았죠. 작은 비구들이 아니라 큰 위대한 비구 무리. 숫자적으로는 1250명과 같이 기원 정사에서 계셨다 말이에요. 그때 세존께서, 부처님이 세존이죠. 식시 점심 공양 때 공양이 가까워지니까 진시쯤 됐겠죠. 차기 기발하시고 옷을 입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를 입고 발이, 부처님도 걸식을 했잖아요. 밖으로 발의를 가지시고, 이 사유대성하사, 사유대성에, 아까 사유나라 수도 그 큰 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셨어요.
부처님도 비구들과 똑같이 걸식했어요. 원래 인도에는 바라문도 다 걸식을 했어요. 수행자들은 인도 풍속이 다 걸식이. 지금도 태국이나 버마나 스리랑카나 다 걸식하고 살잖아요. 걸식을 할 때 그 성 가운데, 성은 사유성 가운데서 차례로 걸식을 해서 마치시고 이 집 저 집 차례로 차례차례. 그러나 일곱 집을 이상 안 다니는 거죠. 7가씩만 하면 돼요. 일곱 집을 걸식하다가 없으면은 굶어야 돼요. 그리고 일곱 집 아니어도 누가 많이 주면은 또 거기서 그것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혼자 독식을 맞는 거예요. 자기도 얻고 또 같은 동료도 주기도 하고. 동료가 아픈 사람이 걸식 못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노병자들한테도 주기도 하고 또 더 여분이 있으면 까마귀 까치한테도 좀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먹는 게 걸식한 음식을 분배하는 거죠. 차례로 이 집 저 집을 다 걸식을 해서 마치시고 마칠 일자 한지 본처 가서 본 곳에 돌아와서 본 곳은 기수 급고도원 기원정사 절에 오셔가지고 반사를 하시고 밥을 반사랑은 밥 먹는 것을 마치고 마칠 글자요 공양을 마치신 뒤에 수 이발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가사와 파리를 다 거두어서 제자리다 놓고 그러니까 걸식하러 나갈 때의 가사를 읽는 게 또 다릅니다. 걸식할 때 그 가사는 큰 가사를 읽고 다니고 설법할 때도 큰 가사를 읽고 다녀. 5조 가사, 7조 가사, 13조, 15조, 17조, 또 19조, 21조, 23조, 25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가사에다가 바투둑 같이 만들었죠. 그것이 조라요. 그래서 걸식할 때는 특별히 큰 가사를 입고 가기 때문에 그때 입고 갔던 그것을 이제 동양을 다 마치고는 거두는 거죠. 거두시고 발을 채치시고 맨발로 다니거든. 지금도 인도 사람들 맨발로 다니고 손도 그냥 숟가락도 없이 맨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혀가지고 아유 떡 넣고 떡 넣고 그렇죠. 한국 사람은 그다 되면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발달된 게 뭐냐면은 쇠젓가락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이요. 쇠젓가락은 미끄럽지 않아요. 미끌미끌해서 반찬을 집어먹기가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은 이 손재주가 뛰어나거든. 한국이 간방 분야라서 간방은 손과 발이거든. 그래서 손과 발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제일 가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도 쇠젓가락도 사용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쇠젓가락 사용을 못해. 미끄러워서. 대나무 젓가락이나 와리밭이라고 버들나무 그 펄프 같은 걸로 만들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은 또 이상한 이 대나무로 만들죠. 상아 같은 거. 한국은 쇠젓가락을 사용하죠. 그래서 발을 다 씻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으셨단 말이야. 본래와 똑같이 이제 좌선하고 계시는 거지, 이제. 부처님이 걸식을 해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나서 발을 씻고 맨발로 다니니까 먼지 같은 거, 더러운 흙 같은 것도 묻을 수가 있으니까 깨끗이 씻고 자리를 펴고 방석 피고 말이죠.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 법문이 시작되는 첫 그 까닭 이유 그것을 인유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